지영 씨, 우리 노래 들으면서 갈까요? 내가 지영 씨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아, 예. 좋아요. 좀 전에 들었던 노래 틀어줘. 오메,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니. 설마 사랑의 세레나데? 청혼의 노래? 원, 투, 쓰리, 포!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쏴!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쏴! 내 심장을 훔쳐간 사람. 도라야, 내가 뒤돌아서 노래를 크게 부를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일 봐. 알았지?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싸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싸내 심장을 훔쳐간 사람. 아 좌우지장지지 찐찐찐찐찐이야 자자자 완전 찐이야 냥냥냥냥냥냥냥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박자 먹고 삐약 삐약 아니 그 지금 지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이거래. 이 노래 신나죠? 지영씨, 이 노래 예전에 들어본 적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남자가 불러준 적 없어요? 아니 어떤 남자가 그 여자한테 이런 노래를 들려준 에요. 아니, 감독님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요? 아니 내가 뭐 로맨틱하게 청혼 노래는 바라지도 않지만 닭 잡아먹고 삐약삐약이 뭐여? 그딴 소리는 대체 어디서 들었냐? 아니 대체 나한테 그 노래를 들려준 의도가 뭐여? 그래. 노래 가사 내용이 대체 뭐야? 어메? 이거 남자가 여자한테 들이댄 내용이네? 끌리네 끌리네 지금 나한테 끌린다는 뜻이야? 쏠리네 쏠리네 뭐야? 지금 나한테 눈길이 쏠린다는 뜻이야? 감독님이 나한테 고백을 한 건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닭 잡아먹고 삐약삐약 그딴 소리만 들었으니 아니 근데 감독님은 남자답게 어? 나 너 좋아한다 이렇게 어? 박력 있게 다 말을 하면 될 것을 아유 그렇게 돌려 말하면 내가 어찌 알아 나는 돌려 말하면 절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이 바보 왜 또 저러는겨? 왜 날 또 저렇게 촉촉한 눈깔로 보는겨? 아이 그냥 고백을 하면 됐는데 아 왜 찾아오게 만하는겨?